PM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10월 마지막 주간이에요. 다음 주면 11월이 시작이 되죠. 전통적으로 교회의 달력은 1월이 아니라 12월부터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11월은 교회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마지막 달로 간주가 되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보시니 참 좋았더라 묵상지 76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공회 앞에 선 사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두 가지 주제 질문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29절에 이 표현을 묵상합시다.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와 사도들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상상해 보세요.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지요. 주변에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공회로 번역된 산헤드린, 헬라어로 슈네드리온이라고 하는데 정회원이 71명으로 구성된 지도자 회의이에요. 이때 71명이 다 모였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 또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나선 로마 병사들, 오만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와글와글 했을 테지요. 그 한가운데 사도들이 지금 수갑을 차고 끌려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는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제가 만약 그런 자리에 끌려 나왔다면은 가슴이 아주 후덜덜 했을 건데요. 이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공회 지도자들이 너희들 왜 하지 말라는 짓을 하고 있느냐, 이쯤 다물라니까 혼쭐 한번 나볼래, 이렇게 은근슬쩍 협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싫은데 우리는 너희들의 말 듣지 않을 건데, 왜냐하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놓고 개기고 있습니다. 공회 지도자들이 보기에 대놓고 반항하는 거지요. 하지만 사도들의 입장에서는요, 이건 그냥 배째라 들이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람보다 조직에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보다 돈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보다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한다라는 절대 믿음 말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입술이 마르고 가슴이 떨리고 정신이 나갈 것 같이 두려워해야 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태연하고 평온하게, 무엇보다 당당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아주 적절하게 묘사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담대히, 헬라어로 파레시아.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이 담대히, 파레시아라는 이 표현은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관련돼서 사용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길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맨 마지막 구절이죠,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달리 말하면 이 담대히, 파레시아라는 단어는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선포하는 성령 충만의 가장 분명한 모습을 묘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샬라샬라 방언을 하는 걸까요? 손만 가져다 대면 병자리 벌떡벌떡 일어나는 걸까요? 성령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담대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 파레시아의 역사,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가장 분명한 증거인 것이죠. 바라건대 이 파레시아, 담대함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런저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생활하나요? 내 생활의 영역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하는 영역은 무엇인가요? 이건 사실 우리가 늘 고민하는 문제이기도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을까? 저는 이 질문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연예인들이 연말 시상식을 하죠. 수상소감을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그런 장면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장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 저 사람은, 저 연예인은 정말 믿음이 좋구나, 신실하구나. 저런 공개석상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 믿음을 표현하는 걸 보니까 참 괜찮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는 좀 삐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무슨 말이냐면요, 1년 364일 동안에는 제 멋대로 자기하고 싶은 대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연말 시상식 날 하루 마이크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게 맞는가? 괜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저거 또 척하고 앉아있네, 신실한 척, 믿음 좋은 척, 좋은 사람인 척하네, 이런 소리 듣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저렇게 성공해서 대상을 받을 때에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는가? 오히려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게 오히려 더 크고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요. 뭐 정답은 없습니다. 이것도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다만 내 생활의 영역,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할 때, 성공할 때만, 잘 될 때만, 대박났을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어렵고 힘들고 실패하고 외로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함께 실패하고 함께 고통받고 함께 외로워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찾아서 위로하고 존중하고 격려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다면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원포인트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음 주간에는요, 계속해서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가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마치 강의하는 것처럼 아브라함부터 쭉 훑어내려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왜 여기서 역사 강의를 하고 있는가? 제 생각에는요,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기 위해서 이런 역사 강의를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기타 등등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며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갔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이처럼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들, 더 나아가서 성경 66권 전체에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신앙의 고백, 그 믿음이 베이스로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겠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위해서 생명마저 바치는 순교자의 모습이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스데반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귀도 얇고 그래서 주변의 유혹에 쉽게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도록,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것이지요. 이번 한 주 동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함께 나눈 말씀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속히 종식되고 위드 코로나의 시기를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2022년 수험생 및 취업준비생들을 축복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